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상석입니다. 이거 됐습니다. 저기 바깥쪽 부스 지금 여기서 제 관점으로는 11시 방향인데요. 혹시 데모 혹시 보셨나요? 그 뭐 게임도 있고 뭔가 뭐 플래시 같이 뭔가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하는 것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제들을 여러분께 좀 새롭게 소개드린 거고요. 이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 끝나고 한 번씩 꼭 봐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개발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더라고요. 여기 듣고 있는데 혹시 HTML5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손 한 번만. 제가 컨텐츠가 많은데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싶어서요. 아, 다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TML5 최근 몇 년간 많이 화제가 됐죠. 기술적으로 차세대 플랫폼이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HTML5 강력합니다. 강력하지만 정말 상업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만 내가 완벽하게 정말 상업적으로 런치를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쭉 해왔었고요. 그 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법론 형태로 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도 HTML5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들, 지금 눈에 보시는 것들은 HTML5고요. 이 발표 자료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컨텐츠 하나하나 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HTML5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API 매시업이 아니고 이 안에 컨텐츠들이 다양한 형태로 매시업이 되죠. 그거는 강력한 엔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반대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품화를 하시다 보면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밑단으로 내려가면 아주 밑단 뭐 GPUI가 나오게 되는데요. 카피라는 게 일어납니다. 카피라는 게 일어나고 이런 카피는 휴리스틱하게는 대략 7에서 10프레임까지 성능이 저하시키는 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함은 그런 반대급부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HTML5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보시면 뭐 게임 같은 것들 많이 보셨죠? 뭐 야구 게임입니다. 타자를 고르고 이렇게 플레이도 해보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게임을 하다가 이게 재미가 없네요. 이게 카드뷰인데 갤러그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갤러그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하나로 합쳐져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들이 HTML5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웹킷 엔진이라는 걸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공 사례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은 과대 광고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희망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대 광고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된 거는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이 최근에 HTML5로 개발하던 것들을 뭐 아이패드 앱이라든가 그런 것들 대폭 그 네이티브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더 촉발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 결론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과대과정 광고도 아니고 희망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상품화에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만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HTML5 뭐 관련 학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주로 보면 파이어폭스나 크롬 카나리에서 멋지게 데모를 해주거든요. 웹GL로 얼마 전에 타이젠도 웹GL로 데모를 해줬죠. 이게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크로스 플랫폼일까요? 크로스 플랫폼이 아닌 거죠. 그 플랫폼 자체가 크로스하게 디플로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발자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뭔가 데모를 위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들어왔습니다. 그 개발을 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이티브 앱을 개발해 보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해왔던 부분들인데 HTML5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많이 하시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개발을 해보지 않아서 문제됐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접근하면 정말 고성능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고성능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GPU, CPU, 메모리를 풀리 활용을 해서 화려하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커머셜 레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4.3이나 4.2 안드로이드나 iOS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는 2.3까지 동작을 시키는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좀 구동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구동되는 모바일 단말이고요. 그리고 웹킷 엔진 계열의 제 이야기가 정리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크롬이 블링크라고 해서 오픈소스 과제를 포킹해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갔는데요. 아직까지는 웹킷 패밀리라고 고려를 하고요. 비슷한 형태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하이브리드 앱은 굉장히 이제 대세적으로 개발하고 계시는데 여기 하이브리드 앱이 폰갭 스타일 외에 웹뷰를 통해서 다양한 뭐 페이지가 들어오는 걸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슬라이드 동작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화면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커지고 있는데 자 안에 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글이 있는데 그 보시면 왼쪽 보시면 뭐 OpenGL, 뭐 GPU 텍스처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DOM 렌더트리 복잡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린 거고 방금 노란색 박스가 커지는 거는 이건 누가 했냐면 CPU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은 CPU가 그려졌고요. 나머지 이 모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은 GPU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굳이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능이 나오겠지만 모바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하드웨어 성능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이런 부드러운 연산의 화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메시지들은 GPU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게 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처음 아키텍트가 될 경우에는 문서 퍼블리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정적으로 우리가 신문 보잖아요. 신문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출판을 해서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어떤 신문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인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만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돔트리, 렌더트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표준의 규약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게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레거시 형태로 예전 형태가 남아있는 거고 그런 남아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프로그램을 해야만 만약 애플리케이션을 짜신다 그러면 어떤 뷰 관리를 해야만 좋은 성능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론을 전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40분이어서 이 한 장의 메시지를 다 담았습니다. 지금 뭐 이거 보시면 뭐 나머지를 안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제가 멋지게 등장을 시키고 싶어서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아래 같이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돔과 렌더트리라는 걸 복잡도를 관리를 해라. 이 복잡도를 누가 늘리냐? 개발자가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복잡도 관리를 해줘야만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요. 몇 가지 예들이 있을 텐데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URL로 접속을 해보시면 HTML5로 페이스북 모바일을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돔과 렌더트리를 관리해서 네이티브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돔과 렌더트리를 관리하라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모든 것들은 화면에 보이는 애니메이션의 모든 것들은 CSS 2D나 3D 기반 GPU 가속 아니면 CPU에서 할 부분 내가 프론트엔드 코딩을 자바스크립트로 CSS를 하고 있지만 내 코드가 CPU에서 돌지 GPU에서 돌지 CPU에서 돌다가 GPU로 갈지 GPU에서 가다가 CPU로 올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만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룰들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정리를 드리고 가면 애니메이션 뭐 총알을 쏜다고 하죠. 쏜다고 하면은 총알 하나하나가 날아가잖아요. 다른 궤적을 따라서. 이 가장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애니메이션 유닛입니다. 그러면 뭘로 맞춰야 되냐? 옆에 적어 있는 렌더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한 장이 내부적으로 렌더 레이어 좀 더 들어가면 그래픽 레이어의 한 장의 매핑이 되면 그 녀석은 GPU에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룰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로파일링 최적화 관점입니다.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끊기고 요즘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뭐 큐빅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판 돌아가고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게 다 CSS 3D나 2D를 써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툭툭툭 끊기는 게 제일 많거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발을 하였더라도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룰은 이렇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 동안 어떠한 페인팅도 막아라.
하나라도 있으면 그 순간 애니메이션은 끊기게 돼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제가 느끼는 딱 하나의 세트는 이렇습니다. 도움하고 렌더트리를 알려면 기본적인 웹킷 엔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돔 인스펙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땀입니다. 그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웹킷 같은 경우에는 버전별로 다르고 제조사별로 다 다르죠. 이것들은 땀으로 극복해서 자기 자산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고성능 커머셜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핵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HTML5, 여기서 개발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크로스 플랫폼 하지만 테스팅은 이 수많은 단말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가에 대한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고, 아니 극복을 해야만 하는 현실인 거죠. 그럼 먼저 제가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GPU냐 CPU냐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파일링이 세 단계에 대해서 알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약간 잠은 올 수 있지만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킷, 여러분이 수많은 프랙티스를 요구하는 거, 표준의 구현체인데 왜 이렇게 다를 것인가. 보시면 안드로이드 2.4하고 4.4.x 다르고요. 안드로이드하고 iOS 다르고요. 이건 다 웹킷 엔진 쓰거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크롬도 다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하고 웹뷰도 다 성능이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OEM이 다 그 제조사들이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뭐 구글이 아주 독단적으로 딱 하나만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 그러면 고민이 좀 덜하겠죠. 그렇지만 웹킷의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땀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웹 플랫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웹킷이라는 어떤 HTML 파싱 레이아웃 엔진이 있고요. 그게 네이티브 쪽에 인클루드 되기 위한 위진 레이어가 있죠. 웹뷰. 그리고 이걸 묶어서 브라우저라는 게 만들어지고, 아니면 웹뷰를 바로 써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돔이라는 게 있고, 이거 표준 부분입니다. 이 돔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 상에는 뭐 센츠라든가 제이쿼리 모바일이라든가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장 상단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짜시는 한 줄 한 줄은 쭉 타고 내려와서 웹킷을 타고 내려와서 네이티브 OS를 지나서 CPU냐 GPU냐 이 아래까지 내려가서 다 하나하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훌륭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프래그먼트시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웹킷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웹코어라는 파서가 있습니다. 이건 HTML이나 CSS로 파싱을 하고요. 내부 돔이라 렌더라는 어떤 중립적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다 트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트리가 있는데 실제 화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 뭐 크롬 같은 경우에는 2D는 뭐 스퀘어를 쓰고요. 웹젤을 지원하는 데는 오픈젤을 쓸 거고, 뭐 사파리 같은 코어 그래픽스, Qt 계열은 뭐 Qt GUI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간 표현만 같지 실제 그려주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페인팅을 하라고 딱 했어요. CSS로 페인팅이 될 거냐? Qt에서 안 됩니다. Q에서 잡고 있어요. 스로틀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팅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OS 버전별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포트에는 어떤 그래픽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킷 주요 기능을 좀 살펴보시면요. 당연히 입력받은 파싱 레이아웃하는 HTML, CSS를 하는 파싱하고 그거를 화면상에서 위치를 정하는 거, 탑하고 뭐 바텀, 뭐 레프트, 위드스 정하잖아요. 그게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는 공통 로직입니다. 다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웹킷 버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뭐 텍스트를 그리거나, 텍스트도 결국은 비트맵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디코딩하거나 GPU랑 통신하거나 이 부분은 다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프래그멘테이션 문제가 생기고, iOS에서 웹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아직까지 ICS 4.03.04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는 잘못 구현돼서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웹킷 엔진 중에 핵심적인 부분, 어떤 이 고성능 앱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만 딱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서, 굉장히 전산학 전공하셨으면 되게 오래전에 한 번씩은 들어보실 텐데 당연히 태그들이 들어오니까 파싱을 하죠.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결국은 이 파서가 돔이나 렌더트리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성능상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HTML 파서의 동작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HTML 문서를 쭉 쓰면 그 안에는 태그도 있고, 태그 중에는 스크립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쭉 읽어가거든요.
쭉 읽어가는데 자바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만나면 그거는 무조건 블록킹하고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뭐 다큐멘트 라이트라든가 수많은 자바스크립트 오퍼레이션으로 위에 만들어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의 커렉트니스 때문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딱 멈춰서 기다리죠.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뒤에 이미지가 한 100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스크립트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러면 난 미리 가져왔어도 되는데 이게 뭔가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9년에 프리로드 스캐너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잘은 모르시겠지만 성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게 아마 대략 2009년 정도이고요. 이 로직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갔을 때 내가 프로그램을 멈출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 뒤로 빼죠. 아주 심플하게는. 그런 형태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이미지 태그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파서가 뭐하냐면 끝까지 파싱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만나면 쭉 타고 들어가지고 이미지 리퀘스트를 보내요.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그 다음 라인을 파싱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이제 어떤 화면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냐면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새로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는 페이지에 이미지 썸네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내가 이쪽 페이지를 로딩하기 위해서 이 HTML로 쭉 읽어드리고 파서에 딱 집어넣었어요. 넣은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리퀘스트가 쫙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딱 메인 뷰포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미지 리퀘스트는 어싱크로너스하게 가고 동작하면 어싱크로너스하게 마구 처리하면서 화면에 페인팅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언제 뭐 서버가 느리면 늦게 오는 거고 빠르면 빨리 오잖아요. 근데 나는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보냈던 내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HTML 파서가 보냈던 리퀘스트가 동작을 하면 화면에 페인팅을 한다. 아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룰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구성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파스의 로직을 알고 짜시면 그런 탁탁탁 튀는 현상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몇 가지 키만 좀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웹킷 내부의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돔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뭐 텍스트도 있고 뭐 여러분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 돔 노드가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 중에 화면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안 보이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은 렌더 트리라는 걸로 해서 트리를 다 하나씩 만듭니다. 일종의 약간 서브셋이 될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웹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포지션들이 겹쳐서 이렇게 서로 오버래핑 돼서 보이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의 단위 이게 다 스펙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스태킹 컨텍스트라는 건데 이 하나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렌더 레이어 트리입니다. 그래서 웹킷을 딱 보고 내가 뭔가 프론트엔드 코딩을 할 때 이 세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는 건 머리에 두시고 코딩을 여기까지 해내면 좋은 애플리케이션 짤 수 있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걸 왜 여기까지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페이지가 있는데 화면을 구성하는 돔 노드가 50개고 내가 임의로 로딩해놓은 게 1000개라고 하면 이 50개를 페인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머지 4950개가 영향을 줍니다. 원래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성능을 느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방금 보신 이 돔트리라는 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웹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 충분히 성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어떤 형태를 쓰냐면 영향을 4950개가 주잖아요. 근데 나는 첫 번째 메인 화면이 너무 소중하다.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하냐면 아이프레임 아시면 아이프레임으로 떼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면 나머지 4950개가 어떠한 삽질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웹킷은 이런 돔트리와 렌더트리로 구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면에 서로 이제 이미지나 뭐나 그런 것들이 웹사이트 보시면 겹쳐지는 거죠. 이런 오버래핑 영역에 대해서는 스태킹 컨텍스트를 관리하고 이게 아무런 겹치는 영역이 없으면 딱 한 장 있습니다. 딱 한 장 있는 거고요. 루트에 딱 하나 있는 거고 몇 군데 겹친 게 있다. 내가 좀 이렇게 돌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런 렌더 레이어 트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뭔가 있는데 돔 트리 렌더 트리가 있고 렌더 레이어 트리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아 이게 그러면 CPU로 가느냐 GPU로 가느냐 그걸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렌더 레이어 트리 중에 여기에 기록된 이러한 속성들이 부여가 되면 그거는 GPU가 이네이블되어 있는 단말에서는 GPU로 가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CSS 3D 스펙 관련된 것들이고요.
뭐 퍼스펙티브라든가 트랜스폼 속성, 그리고 뭐 비디오라든가 캔버스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이제 아티클이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뭐 백페이스 비저빌리티, 이렇게 회전할 때 뒷면이 보일지 안 보일지 그런 속성을 주면 GPU에서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돔 트리가 있고 렌더 트리가 있고 렌더 레이어 트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레이어 트리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다 통제를 하냐면 코드 한 줄 한 줄 쓰고 있는 개발자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 지금 돌고 있잖아요. 저거는 그러면 저 두 장이 최소한 그래픽 레이어 트리로 분리가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GPU에서 돌리고 있고 CPU는 저 순간에는 거의 논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GPU가 마지막 그림을 찍어서 계속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0fps라는 고속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드리면 내가 뭔가 헬로 월드를 하나 마크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어떤 놈이 CPU로 될지 어떤 놈이 GPU로 될지 이거를 알고 프로그램 하시면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의 어떤 부드러움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깊이 들어가면 좀 깊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GP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GPU에 보내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GPU 메모리가 얼마를 쓰는지 GPU가 타일로 구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GPU로 내가 만들어놨더라도 내가 스크롤을 쭉 해서 올려서 뷰포트에서 멀어지면 그걸 스왑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뷰포트로 들고 오면 그건 아랫단에서 하거든요. 스왑 인을 시켜서 화면에 보여주는데 이러한 스왑 인아웃을 할 때 뭐 어떤 게 발생하냐면 화면이 깜빡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세세하게 튜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웹킷에서 애플, 뭐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거를 코딩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여기서 기억시켜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고성능 여기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HTML5지만 디바이스 API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갭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건 기본적으로 크로스 플랫폼하게 쓸 수 없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상품화에 적용하기 쉽진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페인팅 하는 동안 절대 애니메이션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잡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딱 한 1년 반 전만 해도 대부분의 디버그를 콘솔 로그나 얼러트라는 창을 띄워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디버깅이 아닌 거거든요. 프로그래밍이 아니었는데 구글이 작년부터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개발자들이 쓸만한 프로파일링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돔 인스펙트를 만들어서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혹시 쓰시면 설치해서 쓰시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패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런 정도 수준의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지금 상당히 완성돼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롬 디벨로퍼 툴을 좀 보여드리면요. 그 제가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HTML5 형태로 그 T-Store를 만들어 본 건데요. 보시면 뭐 보시면 화면이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쫙 왼쪽 좌 왼쪽 오른쪽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다 지금 페인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레코딩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을 애니메이션하고 프로파일링을 이네이블 해놓으면 여기에서 발생한 뭐 마우스 이벤트라든가 각종 그 프로파일링 정보를 다 찍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만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작년 초반에도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페인팅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합성을 하고 있다.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다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페인팅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다 이렇게 녹색 아니 그 자주색 창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 자주색 창으로 뜨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디벨로퍼 툴을 활용을 하면 이 타임라인 기능을 통해서 이 상세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고요. 몇 가지 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을 보시면요. 그
이게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페인팅이 없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프로파일링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스타일을 바꿨고요. 애니메이션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고 스타일을 바꿨는데 아무런 페인팅이 없이 컴포지트 레이어라는 걸 했거든요. 컴포지트 레이어는 GPU에서 아까 말했던 그래픽 레이어가 여러 장이 있는데 그걸 합성해서 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뭔가 아까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페인팅이 없이 계속 GPU가 그림만 그린 겁니다. 3D 게임이 보통 이렇게 다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프로파일링이 되도록 내 앱을 만들면 이게 성능이 굉장히 단말의 성능을 극한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아까는 뭔가 파이어하고 스타일하고 컴포지트하고 쭉 내려왔는데 여기 페인트가 보입니다. 페인트가 딱 보이죠.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순간 애니메이션이 탁탁탁 끊기는 게 보이시죠. 모바일 브라우저나 하이브리드 보시면 탁탁탁 끊기거든요. 거의 10중 8구는 이런 식으로 페인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끊기는 겁니다. 이런 페인팅을 찾아서 계속 없애주는 작업이 웹앱 개발의 어떤 계속 이터리티브하게 일어나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그림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컴포지트 레이어라는 거 있고 뭐 스타일 캐리큘레이션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CPU가 애니메이션 동안 100% 개입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입을 안 하고 개입을 안 하고 GPU가 스스로 다 애니메이션 화면을 만들어서 찍어준 겁니다. 이건 이제 CSS 3D 스펙 중에서도 웹키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고 자동으로 첫과 끝만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면 이게 단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극대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웹앱을 최적화한다고 할 때 이 툴을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수행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고성능 앱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롬 디벨로퍼 툴은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래픽 레이어를 몇 번 설명드렸는데 그게 너무 안 와 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민스펙터에 이게 있는데요. 레이어라는 기능이 최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메인 화면 보이시죠? 이쪽이 아까 그 앱의 메인 화면이고요. 이게 만들어진 그 GPU 텍스처 그걸 클리핑하고자 이한 영역들이 이 툴에 이렇게 3D로 그래픽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뭔가 메인판이 하나가 있죠.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메모리 2.7메가 쓰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요. 내가 한 거죠. 웹키 트랜스폼을 써서 이 영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영역이 된 거고 실제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는 2.7메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옆으로 창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따라 움직였는데요. 이제 이쪽 화면을 좀 봐볼까요? 이쪽 화면은 이 하나하나의 단위가 지금 그래픽 텍스처로 맵픽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뒤에 멀티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기 페어런츠도 있고 클리핑 위한 영역들이고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내가 웹앱을 개발하시잖아요. 그럼 크롬 카나리를 띄워놓고 이걸 딱 띄워보시면 아 이게 GPU로 갔구나 CPU로 가겠구나 어디서 애니메이션 하겠구나 이 레이어를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런 지식이 최소한만 가지고도 내 앱을 프로파일링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툴을 쓰시면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웹앱을 개발하실 때 이 툴을 딱 띄워놓고 한번 쭉 봐보십시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쪽 화면을 보시면 알겠죠. 뭔가 그리드 형태로 움직이는 단위로 만들어진 거겠죠. 이 하나하나가 GPU 텍스처로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가 되어 있고 가장 지양해야 될 것들은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이 단위 하나하나가 애니메이션 단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 하나를 CSS 트랜스폼 속성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는 매번 CPU가 렌더링해서 그 결과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떨어지고 CPU에서 GPU로 메모리 밴드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깜빡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폰을 조금만 쓰다 보면 따뜻하게 달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툴을 가지고 쓰시면 이게 정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정보를 정말 명문 모를 겁니다. 그 아도비 쪽하고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걸 띄워놓고 내 앱을 프로파일링하면 정말 그 수많은 오퍼레이션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크롬입니다. iOS는 있는데 iOS는 저 기능들이 없고요. iOS 인스펙터는 그렇지만 저기서 보여주는
렌더 레이어, 그래픽 레이어까지의 기본적인 패스는 같기 때문에 거의 흡사하게 생기게 돼 있고요. 근데 마지막 단에 생긴 건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크롬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구나 하는 거는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좀 정리를 드리면 그 뭔가 내가 웹앱을 개발하면 DOM 렌더 트리, 렌더 레이어 트리, 뭐 그래픽 레이어 트리가 있고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면 그 가장 작은 단위 하나가 그래픽 레이어로 매핑이 돼야겠구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게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크롬이나 크롬 카나리를 설치해서 보시면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아실 수 있었고요. 아 그래서 아 이게 GPU 하나니까 이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개발하는데 iOS에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프로파일링 정보가 어떤 걸 안 주냐면요. 내가 실제 페인팅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 화면에 LCD 화면에 픽셀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는 알려주는 프로파일링 툴은 없습니다. 네이티브 쪽을 어떻게 바꾸면 뭐 LCD 버퍼에서 뭔가 따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그 카메라 고속 카메라를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링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들이 하나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화면 120Hz로 찍은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화면이 위로 스크롤되고 있습니다. 스크롤되면서 아래쪽에 뭔가 알파 블렌딩에서 하나 뭔가 나오기 시작하죠. 한번 잘 봐보십시오. 알파 블렌딩에서 계속 값이 바뀌고 있죠. 점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선명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 화면을 구성을 했을 때는 뭘 원했냐면 알파 블렌딩이 되면서 이쪽 Y축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파일러로 다 뒤져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탁탁탁 끊기는 겁니다. iOS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카메라로 찍어서 봤더니 iOS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알파 블렌딩 오페스티 값을 바꾸는 거는 기본적으로 GPU에서 돼야 되거든요. 돼야 되는데 알파 블렌딩하는 GPU 값이 바뀌는 동안 스크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명령을 내려놓으면 웹킷이 이렇게 동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서 오페스티를 바꾸는 거를 내가 애니메이션을 딱 구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iOS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팀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죠. 아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모듈러하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저희는 이 스크롤을 하는 모듈을 다른 개발자가 만들고 이게 애니메이션 하면서 오페스티 값을 바꿔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를 뷰포트 기준으로 다른 모듈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걸 완전히 분기 처리해서 다른 형태로 아니 완전히 개별적으로 전달을 했거든요. 개별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웹킷에서는 iOS 웹킷에서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스티만 좀 더 바꿔주고 그동안 얘는 일종의 약간 스타베이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은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극단까지 온 건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카메라까지 찍으니까 이런 현상을 발생을 하고 발견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제가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제 데스크탑이나 단말에서는 프로파일링 결과가 다릅니다. 크롬하고 iOS 웹뷰 저희 다 하거든요. 두 개 결과가 달라요. 크롬에서는 페인팅이 안 나온다고 되는데 iOS에 보면 타겟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별로 다 해보셔야 되고요. OS별로 다 다릅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단위 구현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웹 앱을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단계까지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단말에서 웹페이지의 스타일링은 CSS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내가 CSS를 주로 디자인 탐하고 하다 보면은 요즘에 화면을 멋지게 구성하기 위해서 뭐 박스에 섀도우 넣고 텍스트에 섀도우도 넣고 이게 라운드 처리도 하고요. 요즘 웹킷 필터라는 게 있어서 썸네일로 이렇게 회원 정보가 오면 쫙 키워 가지고 블러해서 보여주고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표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그거를 딱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내용을 모르는 개발자가 딱 만들어서 들고 왔는데 웹킷 필터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 이미지 이만한 걸 확장을 시켜 놓으니까 그 200mm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들어갈 때마다 200mm 딜레이가 생겨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말에서 오퍼레이션 할 때는 정말 비싼 연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최대한 피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도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애니메이션 최적화는 하나입니다. 애니메이션 할 때 페인팅 절대 하지 말아라. 카메라를 동원하건 인스펙터를 동원하건 찾아서 다 없애십시오. 그리고 심플 룰로는 DOM이나 렌더 트리는 최소화로 유지해라. 이거 신경 안 쓰신 분 의외로 많거든요. 데스크탑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지만 모바일로 내려가시면 그런 것들이 페인팅 성능 하나에 하나에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린 지식의 키 메시지는 내가 개발한 코드가 CPU에서 돌지 GPU에서 돌지 이걸 알고 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앱 개발할 수 없고요. 다른 하는 거는 돔 인스펙터 플러스 카메라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하자. 그럼 굉장히 많은 정보가 주어집니다. 이게 오늘까지였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는 HTML5 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서비스 기획하시면서 그 요즘에 이런 현상들 있죠. 나 그냥 내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니까 난 다 네이티브로 할 거야. 나는 HTML5 잘하니까 다 HTML5로 할 거야. 이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서비스 핵심을 보십시오. 이게 HTML5나 HTML의 속성을 이용해서 전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네이티브로 뭔가 화려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걸 보고 어떤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잡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